안녕하세요, 멍무이 삼촌입니다. 인사 좀 하세요. 예, 멍무이 잘 아는 삼촌을 잘 아는 그 진입니다. 그 사냥을 해오시면서 라이카도 써보셨잖아요. 예, 이제 하이브리드도 써보시고. 라이카는 네. 써본 지가 한 3년 정도, 3, 4년 정도 됐나? 아, 라이카. 네. 네. 그전에는 이제 주로 하이브리드, 믹스견을 많이 썼고요. 야, 그러니까 그 네. 전에는 그 우리가 말하는 토종 그 똥개 예. 에서 그 또 진돗개가 자란다고 또 진돗개 쪽으로 왔다가 또 그런 또 진돗개 자체가 또 주인가리가 또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거하고 또 믹스를 해가지고 또 놓고 그것도 또 뭐 또 그런 발이 안 되니까 또 하운드 쪽이나 그 카요트 쪽으로 또 같이 또 한번 믹스를 하고 또 카요트 또 개도 써보고 이래 됐는데 카요트는 그 엽성도 그런 대로 강하고 그리고 또 그 이 주력도 그런 대로 나오고 카요트 같은 경우는 주력이 잘 나오는 그런 개들은 실질적으로 농록길에서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그 차로 지금 갱리드들이 많이 되어가 있다고 봅니다. 전에는 그 써보면은 고라니가 그 녹록길을 일자로 쫙 갈 때는 같이 차로 밟아보면 거의 한 차가 거의 한 80km 정도 낮고 밟아도 거의 개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거 그 정도로 그 이 빠르다 빠르죠. 그리고 그런 대신에 좀 덩치가 크다가 보니까 이 그 정도 탄력에서 이 고라인이라든지 물레질을 할 때 근데 확 꺾어갖고 이 돌 때 이제 그 물레질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그렇게 되면 개들이 잘 못 해. 코놈들은 요게 가면 도랑이 있고 요게 가면 지하에 가는 길목이 있다 보니 고리 유도래가 가다가 보면은 개들은 처음 가다가 보면은 그 이 논 용배수로 같은 데 이제 빠진다든지 그러되면은 이제 그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그 박아가지고 그 뭐 허리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개를 모시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또 그 수로 자체를 갖다가 쇠맨이나 그 수로 간으로 이 하다가 보니까 그 각이 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빠져갖고 그 이 다리를 갖다가 부른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 돼지들이 많이 얹고 그 고라니가 많다가 보니까 그런 그 고라니 잡는 그런 개들을 갖다가 상당히 또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에 대해서 또 많이 또 그 개량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 돼지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고라니가 잡는 거는 찾아봐도 저량 안에 그 쉽게 이거 그 이러면 개한테 걸리면 죽으려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지나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돼지가 많아지면서 고라니는 아예 그 저 그냥 물강 건너 불구미 하듯이 그냥 이 넘겨버리고 그냥 돼지만 찾아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또 돼지를 잡아보면은 카요트 같은 경우는 그 고라니 잡을 때는 좋았는데 또 이 돼지를 잡을 때는 좀 이 엽성이 좀 약하고 또 그 한 발을 쓰는 것하고 또 여러 발을 쓰다 보니까 또 그 뭐 다 약한 건 아니지만 또 부분적으로 강한 개들은 또 굉장히 그 엽성이 강한 개들은 카요트 종류도 그 이 돼지 사냥을 잘 하는 건 또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주력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이 코도 쓰고 좀 머리가 좀 이 영리하도록 한다고 진돗개라든지 뭐 이 또 그 아끼다 그러니까 아니다 풍산개 기주 예 기주 쪽으로 그렇게, 이제, 이렇게, 그, 뭐, 믹스를 해갖고, 이랬다 보면, 어떤 거는, 열 마리 중에서, 뭐, 개들, 그, 사냥을 하는 사람들마다의, 그, 자기 집에 있는 그 혈통들이 또 다르다고 보니까. 또, 우리 집에서, 이, 있는 기존 개하고는, 그거하고 붙였을 때는, 그런 개가 안 나왔는데, 실질적으로 또, 다른 사람의 또, 그, 또,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, 또, 자기 집에 있는 개하고는 또 붙이니까, 또, 그거는 또, 맞아가지고 사냥도 잘하고 엽성도 강하고 또 뭐 이 그 후퇴가 없는 그런 개들도 간혹 나오는데
그러다가 보니까 잡는 그런 그 무릎방 종류는 잡는 매력도 있고 스릴도 있고 다 좋은데 개가 많이 다친다는 거지. 그러면 다치고 나면은 그 이 돼지 이빨 같은데 잘못 그리면 이 뭐 내장이 노아픈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신경 쪽에 걸려가고 다리를 못 쓴다거나 뭐 어떤 또 수로 같은데 그 등을 늘져가지고 다리를 부른다거나 이러다 보면 그 사냥을 못하는 공백 기간이 길다가 보면 또 옛날에 그 내가 잡던 가단은 있고 또 그 또 내가 또 딴 사람들한테 그 저 알려진 명성도 있고 그런 체면 때문에 그 또 누구 집에 좋은 개가 있다 그러면은 돈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A라는 사람도 그 개를 탐을 내고 B라는 사람도 탐을 내고 내도 탐을 내고 이러다 보면은 또 서로가 경쟁이 되다 보면은 개껌이 개껌이 아닌 진짜로 그 완전 그 이 엄청난 그런 그 고가의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근데 일단 그 사냥을 하다가 보면은 한번 내가 좋은 개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개가 실질적으로 진짜도 잘 하는 개인데도 그 개하고 비교가 돼갖고 지금 이 개가 어느 정도 전에 개는 10마리 보면 9마리를 잡은 것 같으면 지금 개도 10마리 보면 6, 7마리를 잡는데도 만족을 못하고 처음에 8마리, 9마리 그 잡는 개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개는 밀어내고 또 8마리, 9마리를 잡을 수 있는 개를 계속 찾다가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날리고 개는 개대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 우리가 볼 때는 잘하든 못하든 시간이 지나면 다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인이 바뀌다가 보면은 그 어떤 그 주인하고 다시 또 그 시간이 필요하죠. 진화가 되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넉넉하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씩을 잡아야 되는데 단시간에 그거는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이하 늦어도 한 달 안에 이게 안 되면은 개가 쓰니 못 쓰니 막 이렇게 많이 해버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놈도 갖고 왔다가 저놈도 갖고 왔다가 또 무릎방을 또 쓰리는데 또 그 그러면 다치 사니까 또 이 라이카 종류를 써보면 다치는 거는 이 왈왈이가 되다가 보니까 다치는 거는 또 적은 대신에 이 무릎방보다 놓치는 그런 확률이 많다가 보니까 다시 그놈을 라이카를 버리고 다시 이렇게 그 무릎방 쪽으로 온다든지 그러니까 또 라이카 저것도 그 뭐 왈왈은 왈왈이지 대체적으로 거의 뭐 평균적으로 거의 뭐 짓기만 짓고 그 잘 들어가서 물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순혈통 라이카라도 엽성이 또 강한 놈은 무릎방 못지않게 그 개를 그 돼지를 갖다가 강성이 있죠. 앵간은 어느 정도 뭐 100건 같은 100건 뭐 150건 150건 2만짜리는 거의 뭐 지가 달라들어갖고 물어갖고 주디리 안 추는 그런 개들도 간혹 많죠.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도 그런 그 킹이라는 그런 이름의 그 라이카가 있습니다. 그래도 국민학교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한 한 5년? 아니, 35년, 한 45년 정도를 갖다가 그 개, 45년 이상을 개를 갖고 사냥을 했지만, 요, 얼마 전에 그, 다친 그, 라이카가 킹이라는 그 개가,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, 그게 3년째 정도, 2년째까지는 잘 못했어요. 한 1년, 한 살 좀 더 지나서 갖고, 2년째까지는 그 나갔다 하면 막 엽성만 가지고 막 불러도 오지도 안 하고, 막 지 맘대로 행동하고 그랬는데, 이게 3년째를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그 사냥을 갖다가 제대로 지가 이제 내하고 지하고 거의 한 2년 좀 더 이상을 보내면서 참 같이 하다가 보니까 교감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이 돼지를 갖다가 거의 한 20일?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거의 한 150근에서 거의 한 400근 이짝저짝 되는 까지 한 20마리 이상을 갖다가 그 잡았는데 거의 그 잡은 것 중에서 거의
한 99%를 갖다가 뭐 잡았다 해야 되나요? 그 라이카 그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에 네, 마지막에 수마 정도 잡았는데 네, 150건 한 400건 정도 되는 네. 것까지 그 정도를 잡 20마리 정도를 가까이 잡았는데 그 총으로 하우찌가 나든 하우찌가 안 나고 그냥 멀어갖고 총도 못 사고 개만 띄웠는데도 근대수에 관계없이 거의 갔다 하면 거의 막 99% 거의 15분 안에 초보가 나 돼지를 세워놓는다 세워놓는 거예요. 네. 처음에는 산으로 돼지가 올라갔으니까 개를 띄우면은 네. 쭉 거의 뭐 직선으로 거의 올라가다시피 올라가다가 꼭에 그 고어서 한번 딱 짖으면은 한 2분 이짝 저짝 있으면 그 다음에는 대각으로 쭉 타고 가가지고 올라가면은 보통 그 추적기를 보면 그 우리하고 거리 자체가 한 500m에서 한 700m 그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서 또 한번 꽝 쉬어갖고 짖으면은 또 한 2분 이짝 저짝 시간에 거기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구두간 뒤로 오는 거지. 구두간 뒤로 오는 거지. 제가 이야기 들었던 거, 차로 몰고 온다는 게. 네. 아. 그래갖고, 그 올라가다, 그, 이제 쭉, 근데, 돼지가, 이제, 코도 좋고, 주력도 있고, 이러다 보니까, 그때부터는 아래쪽으로 훑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, 주로 거의 한, 200m 내외에서도 내려오다가 한번 서면은, 또, 거기서 빵빵 짓다가, 거기서 또 한 2분 이짝저짝 시간에, 또 오면은, 뭐, 산을 넘어간다든지,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, 아래 막 게을러 뒤로 쏟아진다든지,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적기의 그 위치가 놓으니까 네. 차를 갖고 우리 가면은 논이든 밭이든 겨울이든 막다른 골목에 차 놓고 돼지를 딱 차두면 총 갖고 옆에 가고 그냥 빵 하고 차에 실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 뭐 남의 이야기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영화나 그런 그 소설책에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집 개는 딱대 안 하면 지가 알아서 주인 앞으로 몰고 온다. 막 이렇게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주인한테는 몰고 와서 몰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코가 좋고 이 개가 강성이 되다 보면 이 돼지를 쭉 밀다가 보면 처음에는 도망갈 때는 일직선으로 올라갔다가 다음에는 일직선 올라갔다가 한번 섰다가 또 개하고 같이 서로인데 그 대항을 하다가 보면은 이 좀 자기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대각으로 쭉 갔다가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붙들리면은, 그때부터는, 자, 이, 개한테 지압, 뭐, 기싸움에서 진다든지, 뭐, 우리가 볼 때는. 그러다면, 그때부터는, 아래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은, 물론은, 자, 쭉 올라갔다가, 많은 거리를 갖다 뛰기 때문에. 또 에너지. 지쳤죠. 예, 돼지가 지치니까. 그, 에너지 소모도 많이 돼서, 그죠. 그때부터는, 알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, 이 개가 어느 정도, 이 후각과, 이, 그, 이, 주력이 되다 보니까 이 돼지도 그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거의 한 1km 이짝 저짝으로 해가지고 그 주력이 좋은 개한테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밑에 하발치로 밀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서게 되면은 이 돼지들이 그 어떤 그 체력 소모라든지 그 순간에 그 추적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개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사람도 따라서 움직여주기 때문에, 그, 개 세워놨을 때, 그때는 뭐, 이, 외조 속에 그, 나간 사람들은 그리고 총이 있기 때문에, 그것을 뭐 주로 이 잡게 됩니다. 거의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20마리 정도를 갖다가 거의 150건 이상에서 400건 정도까지. 거의, 한 마리도, 거짓말 아니고 한 마리도 안 놓치고 거의 다 잡았는데, 그게가 이제 마지막에 암돼지 한 300건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다른 개가 그 개도 킹이라는 개도 붙들어 놓고 우리 집에 그이 암개인데 땡수이라고 작아서 참 땡수이랬는데 그 땡수 개 부른다고 찾아러 갔는데 그 개가 불러도 오지도 안 하고 하다가 보니까 위에서 깡깡 짖길래 올라가 본 게 암돼 그 숙돼지인지, 처음에는 암돼지인지 숙돼지인지 분만 안 갔지만, 자꾸 난 거의 한 300건 정도 되는 것 같았잖아. 근데,
사람이 한 2, 30m 놔두고 어떻게 쌀라 그러면은 티삐고 티삐고 한 50m 여차저차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걸 안 돼갖고 킹이라는 개를 끄드나는 걸 갖다가 다시 그거는 불러가지고 그거는 포기를 하고 그거는 또 거리가 뭡니까 그 가까이서 눈으로 본 거 그놈을 확인한다고 잡아가 띄고 와갖고 그 합체를 시켰는데 왜 그 뭐 그 산만댕이가 잡아나 붙들어 놓고 그것도 가니까 그 붙들이가 있어 그래갖고 쌌는데 하업제가 나갖고 또 알로 또 내려가고 겨울에다가 앉아 그 처방을 한다 가니까 두 발이가 앉아 그 저 서로 딱 마주치기를 하고 있어 그 개는 도랑에서 버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쌌는데 돼지가 앞으로 확 튀어나가면서 그 이 개 쪽으로 튀어나갔는데 그 개가 한번 뺑 하더만은 그 울면 가서 10m 정도 가고 또 다시 돼지가 섰는데 그냥 그 종마는 그냥 딱 넘어졌어 넘어져서 잡았는데 그리고 다리를 처음에 들고 있을 때는 뭐 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계속 들고 있으니까 밑에 좀 까졌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본 그 일주일인가 10일인가 지나서 보니까 다리가 그 이 주물러 보니까 뻐그적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 속에가 이 나갔는가 이래가고 대구 동물병원에 가서 갔는데 인대가 나갔다 그러더라고 수술을 해갖고 그 수술할 때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개를 갖다가 포기를 해야 될 건지 이 치료를 해야 될 건지 하고 그러더니 실제로 그 수술할 때 올라가 보니까 이게 사람 요로 가면 무릎파 예 설계 설계고 예 뒷다리 그 사람 요로 가면 이 무릎파 이자 쪽에 요것만 그 인대가 붙어 있고 양옆에 하고 그 가운데 부분에 또 있더만 그 양쪽에 인대가 세 군데가 생다배기로 터져 버렸더라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도 긋기는 이 근데 다리를 절면서 이거 제대로 안 되더라 근데 그 개를 갖다가 놓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이상을 갖다 1년 반 동안을 갖다가 그 개의 미련이 남아가고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 개가 개 같은 개가 안 들리다 지금 라이카가 그 이후에 라이카 지금 입양을 많이 했죠.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. 예, 많이 했죠. 실력전 산 것도 있고. 예. 선물 받은 것도 있고. 그리고 강아지 사온 것도 있고. 예. 그러니까 간혹 잡기는 잡아도 예. 그 개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예. 자꾸 이거다 비교가 하다 보는 게 엔간에 잘해갖고는 양이 안 차고. 양이 안 차고. 재미없고. 재미도 없고. 예. 근데 또 그만큼 공도 안 들여주는데 기대는 또 계속 얘처럼. 예. 기대감이 가고. 그러다 보니까, 이, 실제로 내가 써보니까, 라이카는 그, 강성은, 진짜로 그, 무릎방 그, 개 못지않게, 엽성도 강하고, 또 그, 저, 개들을 물고 붙드는데도, 굉장히 그, 이 무릎방 못지않게, 진짜로 그, 다혈질이고, 근데 이제 그 라이카의 일단 그런 그 매력에 한번 또 빠지면은 그 뭐 개 안 다치지 잘 잡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다칠 때가 한 3살에서 3살 반 뭐 그 정도 그러면 엽성이 3살 때부터 사냥을 잘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원래 그 변주가 예. 어릴 때부터 너무 강성이라서 요거는 네. 대단히 받쳐 죽는다고 그 저 안 부리고 따로 제끼나 한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그걸 또 그 사가지고 왔는데 사가지고 온 걸 갖다가 바로 내가 그 저 개를 갖다 안 된다고 자꾸 찾아서 하니까 다른 후배가 그 개를 갖다 후배가 지가 갖고 갈라 했는데 그걸 내가 앉아 은탄 그 저 자꾸 그 개를 탐을 내니까 후배가 양보를 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 개가 처음에는 무릎방 개하고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계속 잡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가는 몰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의 그 동백개도 있고 또 그
밑에 또 동생 쯤 되는 개도 있고 있는데 그 개 그 형제간들이 다들 강성이고 다들 그 잘 하더라. 근데 그게 좀 늦게 엽성이 터졌대잖아요. 아니 엽성이 원래 엽성은 처음부터 일찍 터졌는데 근데 이제 대신 그 세우고 잘 잡기 시작한 거는 세우고 잡기 시작한 거는 3년을 넘어서면서 그게 마지막에 그 다치기 한 달 전에 그렇게 딱 잡다가 거의 뭐 보는 것마다 99.9%를 잡다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기간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강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99.9% 어? 20마리 잡아줬는데 그러고 이제 강성이다 보니까 다쳐버렸다. 야, 그러니까 그 돼지가 확 밀고 갈 때 돌 사이에 뒷다리가 튕겼던가 봐요. 그러니까 확 갖다 돼지가 밀고 들어와서 피한다고 확 제끼 보니까 뒷다리가 그 인대가 양쪽 가운데 다 터져 그 수술할 때 보니까 다 터져버렸는데. 근데 어떤 견이든 라이카가 됐든 믹스견이 됐든 명견을 한 마리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한번 만나면 우리는 또 그거를 잊지를 못하니까. 근데 우리가 집에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그 명견들이 거의 한 다섯 마리 정도는 된다고 그렇게 그 잡으러 하려는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맹견들 중에서도 이놈은 특출나게 그렇게 그 기억에 남는 개들, 이 라이카. 근데 이제 그 기간은 사실 1년밖에 안 되잖아. 그렇게 잘한 기간은. 그렇게 잘한 기간은. 아, 1년 한 달. 네, 그 나머지. 근데 그 한 달을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 개를 갖고 와도 그 개하고 비교가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개가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래요. 그 한 달밖에 생각 안 나니까 그 3년의 기간이 아니고. 근데 그 우리 집에 와서 한 2년 정도를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그 눈에 차이가 나요. 1년 반 정도는 거의 그 애를 갖다 엄청 믿죠. 그 들고 보나면 막 계속 불러도 오지도 않고 막 왔다가도 다시 가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에 그 한 3개월 정도는 부르면 잘 오고 차도 잘 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마지막 그 가을에 유해조수 마지막 쯤에 그 한 달 정도를 놔두고 거의 뭐 보는 것조차 거의 뭐 일단 총이 맞았든지 안 맞았든지 간에 일단 떼었다 하면 그거는 막 100%였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 개는 근데 뭐 마리수가 한 달에 20마리가 어떤 사람들은 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뭐 거기만 이제 뭐 그게 아니니까 총을 가지고 네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한 달 정도 동안에 그 돼지가 거의 한 70마리 냉기차 잡은 것 중에서 살아가지고 그냥 간 것만 죽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살아가지고 그냥 튀는 돼지만 풀어가지고 거의 한 150에서 한 400다마 그 사이를 갖다가 20마리. 아, 한 달 동안 20마리 잡은 게 아니고? 한 달 동안 20마리 잡은 거고 잡은 거는 그 시간 동안 한 70마리 그냥 잡았는데 그래서 다른 개를 같이 한 거구나. 아니 그 다른 개도 이제 그 두 마리가 그 밑개들이 있었죠. 있었는데 그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쫓가갖고 밀어오는 거는 그 밑개들이 못 따라가죠. 체력이 그, 안 되고 그게만큼 음악을 못 뛰죠. 그게만큼 그 이제 추력도 안날 정도로 물론 차이도 많이 나지만 이 혼자서 단독으로 코가 좋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돌리가고 끌고 이러면 그 소리를 듣고 또 짖고 이러면 또 다시 그 그자 쪽으로 합류를 하고 이래갖고 그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뻥이란 뻥. 그런데 뭐 주변에서 이야기 전에 많이 들었죠. 나 듣기는 그런 게 있었다 이거는 뭐라고 차로 몰아오고 뭐 이런 이야기 듣긴 들었죠. 근데 같이 그 이제 그 주위에 있던 몇 사람들은 그걸 같이 다니니까 가가지고 큰 걸 잡고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알죠.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하면은 개꾼 이야기 하는 거는 입만 벌렸다 하면 다 그 뻥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죠. 20마리 잡은 게 아니고니까 한 달에 70마리 정도 잡은 달 동안에 거의 한 70마리를 잡았어요. 아, 단독으로 잡은 건 아니고 단독으로 잡은 것도 있고 있고 같이 가서 잡은 것도 있고 같이 가서 잡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이제 요조 때 총을 가 나가니까 총 갖고 바로 잡은 거 놔두고 살아가지고 이제 총을 못 싸고 총을 갖고 그 이제 하우티가 난다든지
거의 하우 싼다고 쌌는데 잡아보니까 거의 하우지가 난 것이 아니고 거의 샌드위치였고 네. 그 물론 몇 마리는 그게 총을 맞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 치명타를 줄 그런 그 위치에 아니었고. 맞은 게 아니고 아, 그런 게 이제 20마리다 잡은 게 네. 네, 그런 게 잡은 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안 네. 잡았으면은 네. 야생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살 수 있는 도망간 거 그, 네. 그 가벼운 그런 그 부분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자연 치유가 돼갖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이지 않은 돼지를 예. 또 뭐 티거나 이런 거 티거나 치명적이지 않게 맞은 돼지를 한 20마리 예. 했다 한 달 동안 총 잡은 거나 다른 게랑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잡은 거 70마리 정도 한 달 동안 예. 예.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보통 많이 잡을 때는 뭐 한 다른 사람들은 뭐 굉장히 그 많이 잡았더만 우리는 하루 저녁에 최고 많이 잡아본 게 한 6마리. 보통 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그 사이에 주로 이제 잡은 적 있고. 네. 그거는 거의 하루 전에 가면 보통 그 일찍 큰 돼지 잡으면은 한 마리 잡고 들어올 경우도 있고. 네.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그 뭐 물론 뭐 비가 좀 온다든지 뭐 그날 저녁에 와 사냥을 가보면은 뭐 우리끼리 말로 그 쪼이가 난다는 그런 날들 같은 경우 한 뭐 네 마리에서 다섯 마리 잡는 그런 날들은 일주일에 그 보통 한 번 한두 번 정도씩은 오죠. 요즘에는 돼지 좀 보기 힘들죠. 많아요. 요즘은 지금은 이제 뭐 이제 나락이 지금 볼록볼록 벨 정도니까 지금은 그 고구마 캐먹고 후수 따먹고 뭐 그 정도 피해 자체 신고들은 받고 그렇게 가보지만은 그 돼지는 뭐 먹고 간 자리는 뭐 오늘 저녁 왔다 갔네 이렇게 뭐 우리 이야기는 하지만 크게 안 죽어지는 그 돼지가 만나지진 않아요. 오세히 다녀보면 옥수수도 안 건드리는 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지역을 떠나서 내가 다녀보면 옥수수도 안 건드리는 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 돼지가 옥수수를 건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짓 네. 거의 옥수수를 갖다가 그 작사를 내는 거는 그 오소리가 거의 작사를 아. 돼지보다는 오소리가 더 많다고 근데 오소리 요놈이 그 옥수수 대게를 타고 쪽쪽쪽 자꾸 올라갔다 보면 진무게 때문에 옥수수가 싹 뒤로 넘어가 다 끊기가 다 끊기면은 옥수수 그 땅에 내려와서 그 네. 중간에 그 대게가 끊기니까 무게 때문에 예. 오소리 쪽 따먹게 그 올라가니까 무게 네. 톡 끊기니까 바닥에서 그냥 까먹고 오소리가 그 지금 시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옥수수하고 땅콩 그 부분이 아, 요새 이상 아직까지 돼지가 옥수수를 놔두는 게 진짜 이상하네요. 다를 때는 옥수수 올라오면 돼지가 안 놔두는데 올해 가보면 옥수수도 손 안 댄 데가 많아요. 지금은 이제 외조수가 오랫동안 풀리다가 네. 보니까 총도 많이 싸고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 이 실제로 하는데 많이 싸고 많이 떨구고 많이 싸다가 보니까 지금은 거의 뭐 포수에 거의 뭐 이 누가 봐도 포수라 하면 손색이 없을 정도 네. 다들 총을 잘 싸고 그러더라고요. 개체수 자체도 지금은 전에만큼은 그 많이 줄었죠. 그리고 이제 그 인가 쪽으로 많이 네. 출몰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귀농한 사람들이 그럼 우리끼리 말로 아 저게다 막고 집을 지가고 미치게다 이렇게 욕할 정도로 골짜기 골짜기 다 있죠. 네, 골짜기에다가 그 질질적으로 도해지서 땅 한 평 팔면은 뭐 서울 명동당 한 평 팔면은 실제로 여기 와고 그 뭐 그 골짜기 그 한 골짜기 내리다리 다 하고. 옆에 산하고 다 사고도 그림 같은 집을 지도 돈이 남을 정도니까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총 쏠 데가 없어요 요즘에. 옆장 때도 골짜기 골짜기 집이 다 있어가지고. 그렇죠. 그 뭐 지금은 그런 귀농한 골짜기마다 귀농한 사람들이 또 살고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축사 또 개사 그리고 또 염소도 또 뭐 많이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. 옆장 그, 자체가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. 총을 못 쏘는 데 너무 많죠. 동네에서 얼마, 축사에서 예. 뭐 얼마 이렇게 거리 제한도 있지만 축사에서는 머느도 총소리만 뻥 나면 인데 그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수력
금지구역, 금역구도 많잖아요, 요즘에는. 개인적으로 붙여놓은 것도 많고, 금역구를. 그렇죠. 실질적으로, 네. 그 뭐, 금역구를 떠나가지고, 네. 나가보면은. 원 금역구가 그, 아닌데,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, 골짜기 붙여놓죠. 예. 기농해고원 사람, 집 사는 사람들도 있고. 네. 그리고 또 그 태양광 자체를 또 많이 하다가 보니까. 네. 그 태양광 쪽으로는 그 총알이 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런 걸 갖다가 예술가들은 뭐 누구나 뭐 손바닥을 더 잘 알다 보니까 또 그자 쪽으로 또 못 싸고.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뭐 그, 저, 검역구 표시를 안 해도 우리가 쌀 수 있다. 우리가 판단해 갖고 그, 저, 그런 검역구가 진짜 많죠. 너무 많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총을 쌀 만한 자리가 거의 뭐 도로에서 실질적으로 FM대로 도로에서 뭐 얼마, 집에서 얼마, 뭐, 그리고 또 뭐 도로를 등지고 어느 정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놓다 보니까 실제로 책대로 다 따지면은 아마 그 분단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거리 제한하고 뭐 집 축사 이런 거 다 그 제외를 하면은 그 총 쌀쌀이가 거의 뭐 없다고 봐야지. 친구 라이카 그때 그 애가 죽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? 죽진 않아 살아 있습니다. 아, 저 저번에 봤죠. 네, 살아 있는데 이제 종자캔으로 쓴다고. 네. 근데 저 다친 지가 얼마나 됐어요? 지금 작년 2월 1일인가 2월인가 수술을 했으니까 지금 7월 달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돼요. 아, 1년 반 동안 개 많이 데리고 와봤겠네요. 다른 개들은. 다른 개들을 갖다가 이 새끼 난 것도 있고 데리고 온 것도 있고. 그래 바꾼 것이. 네, 몇 마리 됩니까? 새끼 놓고 사오고 막 그, 이런 것도 치면. 그 그래갖고 바꿔본 게 거의 한 15마리 이상 되지 싶어요. 근데 거의 뭐 새끼를 가온 거는 없고 네. 거의 입이 터진 개들을 갖다가 입이 터진 개를 기준해 갖고 실력견도 있고 이렇게 그 바꿔본 게 거의 한 15마리에서 20마리 가깝게 되지 싶은데 그 15마리 20마리 중에서 그런 게 못 만나죠 아직까지 못 만나죠 네. 거의 뭐 그게 그 수준으로 치는 것 같으면 근데 그 개들도 그 개들도 그게만큼 아니더라도 계속 훈련을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실력이 늘 수가 있는데 좀 흥미가 아니, 떨어지죠 아무래도 돼지를 네. 찾아서 세우고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죠 근데 네. 세워가지고 거기 견주가 총을 쌀 때까지 어떤 그 여건을 그 개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총을 들고 가면은 또 터지고 터지고 네. 쌀라푸는 그 찰나에 계속 터져버리니까 근데 라이카 중에서 그 근데 또 뭐 지금은 그런 그 무릎방을 개를 쓰다가 라이카 쪽으로 바꾼 사람들도 많죠 네. 근데 또 라이카 그걸 갖다 바꿨다가 또 무릎방 가는 사람도 많고 무릎방만큼 그런 세리리 연고 고로록 짓다가 자꾸 떨구니까 아이씨 그 뭐 무릎방도 떨구는데 실질적으로 무릎방이 떨구는 거는 아 아깝다 하고 뭐 그냥 돌아서면서 라이카가 떨구면은 역시 저거는 왈왈이는 안 돼 무릎방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렇게 있어요 무릎방은 떨구면 이게 주력이 딸려서 떨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바로 근데 라이카들은 왜 욕을 듣냐면 바로 복귀되는 라이카는 욕을 잘 안 해요 근데 성률이 너무 떨어지면 욕을 하지 못 세우니까 근데 성률이 어느 정도만 되면 그냥 떨궈도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욕을 안 하죠 근데 아니 성률도 안 좋은데 계속 빨아만 당기면 이제 빨리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빨리 복귀를 해버리면 되는데 뭐 이 회수도 회수지만 네. 거기 따라 올라가고 산에 가고 뭐 500m 입장 저자에 시안한 걸 갖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산에 측면골 칡도 지금은 그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번성을 해가고 그런데만 칡 능굴이 너무 많이 우짓다 보니까 걔도 뭐 잘 못 빠지나가지만 그리고 또 풀 자체도 지금은 또 그 농작물 전담가에 풀 자체도 또 안 되니까 그게 또 그 저 한몫을
개 그 이 그 쫓을 수 있는 그 이 장벽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 또 이 전단까지 불을 안 뺀다는 거. 또 그 가고 500m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올라가도 또 터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더 못 가는 거잖아요. 물방이면 우리가 500m라도 쫓아가잖아, 개가 칠까봐. 근데 네. 정상적으로 이 네. 그 추적기에서 500m 꾸면은 네. 사실 힘들죠. 우리가 걸어가는 거는 네. 거의 한 1km 이짝저짝 네. 정도는 가야 되니까. 네. 그러니까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에. 그것도 내일 또 그 뭐 직업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그, 그 직업이 있다가 보니까. 그러니까 그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. 그러니 지져가지고 오질 않으니까. 물방 같으면은, 거기서 물을 지키는 같으면은, 어느 정도 죽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은. 오죠. 제가 오는데. 이러면 물방이하고 그 시안하고 짓기만 짓다 보면. 그러니 사람이 대비를 안 가면은, 뭐, 밤 새도록 가고, 뭐, 10시 가고, 20시 가고, 뭐, 서로가 굶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볼 때는 그, 서가 있을 기라고 보는데. 아, 그런 게는 계속 또 좋은 게 좋고, 나름대로. 그렇죠. 안 가고 하는 거 좋기는 좋은데. 네, 근데 이제 갔을 때 또 터지니까 네. 문제죠. 예. 그래도 물방도 그 물을 놓고 빨리 안 가면 싸움 하는 게도 있고, 이렇기 때문에 또 빨리 가줘야 그 물방이 물이 우리가 빨리 가잖아요. 물방 같은 네. 경우는 다 이 집게, 저 집게 섞었을 경우에는. 예, 네, 싸움 날 수가 싸움이. 죽고 나면. 나는 경우가 많은데. 자기 집에 있는 장 댕기던 개들은 그렇게 물방에 잘 안 싸우죠. 예. 싸우는 건 좀 드물고. 예. 그래서 욕심이 많은 개들은 죽고 나면 왜 그러죠? 그, 딴 놈이 먼저 설 개들 먼저 잡아놓은 걸 뒷방에 가고 지가 그 저 같이 한번 물었다고 못 예. 달라들고 그래 욕심을 차는 그런 개들도 있는데 예. 그런 거는 조금 그 한 집에 키우는 개들로서는 좀 드물고 또 예. 그렇게 되면은 견주가 그게를 같이야. 그 빼피니까 다른 게 아직도 그 라이트의 미래는 많겠네요. 그 개를 만져봤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 무릎방보다는 그 네. 라이카를 계속 네. 그 쓸 생각이죠. 쓸 네. 생각인데 근데 이제 지금의 집에 있는 것도 라이카가 그 좀 잘 하는 게 있죠. 있는데 네. 혼자서 잘 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. 네. 설계가 그, 저, 60%를 하는 것 같으면, 뒷계가 그래도 40%를 해, 설계가 60, 70%를 해주면, 뒷계가 담은 그래도 20, 30%라도 해줘야 그게 생산이 또 올라가는 거지. 그 말은 이제, 라이카가 잘 세워놔도, 뒷계에 가야지 더 좀 주인이 올 때까지 지켜줄 수 있다, 이런 말입니까? 그렇죠. 그 아주 강성견은 그 단독으로 그렇게 그, 저, 이 요리를 하는 개들도 꽤 너무 주위에도 많지만 그래도 라이카 정도는 그래도 단독으로 해갖고 그 막 거의 뭐 승률 자체가 100%는 되는 개들이 거의 없고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7, 80% 단독으로 해도 그렇게 단독이라는 하는 개들은 뭐, 그렇게 그 단독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목을 서는 게 아니고 걔를 한 마리 투입하더라도 개의 능력으로 세워놓고 사람이 마무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. 그렇죠. 그것도 100% 네. 만날 때마다 100%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. 거의 뭐 한 단독으로 그래도 한 70% 이짝저짝만 놓아도 네. 뭐 거의 뭐 100%, 목에서 때리는 거 말고 네. 100%라고 거의 네. 뭐 봐도 간이 아니죠. 그냥 하루 저녁에 가면 뭐 그 돼지뿐 아니고 또 그 돼지 들어가도 또 딴 돼지를 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그게 그 라이카는 첫째는 그 다칠 확률이 무릎방보다는 월등히 작다는. 그런데 믹스견도 그 무릎방 말고 좀 밀접하고 순발력이 좋은 애들은 라이카보다 빠르잖아요. 순발력도 좋고 그런 애들 중에서도 안 다치고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. 라이카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안 다치는 게 아니고 많이 다치거든요. 라이카가 무릎방하고 뭐 비교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. 우리가 볼 때는 그 순혈통. 네. 쪽만 그 갖고 있는 개들은 네. 거의 안 다치죠.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캐치를 하거나 물 채우는 게 아니고 그 뒤를 두고 지져버리는 개가 네. 또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순혈통들은 네. 그런 거 같은데 그 실질적으로 말이 순혈통이지 그 개를 갖다가 자기 집에 그 뭐 같은 그 레벨의 그 라이카들이 네. 조금 그 뭐
앞념이 좋다든지 뭐 순념이 좋다든지 이러다면은 그자 종가고 그 부처도 그놈이 둘 다가 순혈통 같으면은 순혈통에 가까운 것 같으면은 참 좋은데 거진 이 날카로도 가보면은 잡이 벌써 이제 많이 생겼다고 봐야죠. 왜냐 보면은 라이카 원래 그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뭐 땅에서 그 뭐 70전 같으면은 그 여기서까지 70전 정도의 누가 지금은 그 큰 놈을 또 좋아하는 놈 또 견주가 있고 작은 놈을 좋아하는 견주가 있는데 그리고 뭐 나는 막 그것도 필요 없고 잡았다 막 중간 사이즈 하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또 이 이제 사람들도 있고 그게 큰 놈은 체량이 70이면 되게 큰 거고 성량이 예를 지니까 60이면은 보통 정도는 되는데 근데 그 50 초반 나오면 이제 대형견 중에서 소형이고 예. 라이카도 그 저 큰 놈들은 그 상당히 좀 크거든 뭐 73 되면 엄청 크거죠 70, 73만 돼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주로 이제 큰 것들은 순혈통보다는 거의 잡들이 많고 네.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그 큰 대형견을 또 좋아하는 사람 대형견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또 중간 사이즈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. 그리고 또 소형견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한 중간 사이즈 정도 좋아하는 포개 중간 사이즈 어떤 게라도 근데 뭐 또 이 네. 사람들이 또 새끼를 사가와도 네. 난주 뭐 팔을 끌 생각을 해갖고 그래도 부상이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네. 그 부상 자체가 잘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또 고집하는 또 사인들도 있고 그럼 우리는 우리 같은 타입은 부상도 필요 없고, 다음에 그, 보라지도 필요 없고, 일단, 되지만, 사냥개는 어디까지나 사냥만 잘하면 된다. 이런 또 주의이기 때문에. 그게 그, 이, 견주로서는 잘하는 걸, 맞아. 내가 볼 때는 만나면은 진짜 행운하죠. 근데, 내가 거의 한 45년 이상을 갔다가 이, 사냥개를 갖고 그 지금까지 왔지만 그런 게 처음 봤어요. 그 우리 집에 그래도 또 그 이 꼬라이부터 시작하고 나름대로의 그 뭐 돼지하고 전천으로 또 할 수 있는 또 야간과 주간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맹견들이 참 많이 갖고 있어요. 그 이 맹견들이 수명이 짧더라고. 그게 진짜 맹견이 되려면 장수를 해줘야 진짜 명견이 되는데 그 밑에서도 배우는 개들도 금방 배울 수가 있고 잘하는 선생견이 있으면 그죠? 근데 저기 그 개든 사람이든 설계가 좋으면 그 밑에 그 따라 배우는 개도 굉장히 빨리 깨고 네. 또 그 그렇게 또 같이 오랫동안 한 1년씩 냉기 하다가 보면, 앵간한 건데, 제일 그, 설계 자체를 빼도,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금방, 그, 서열 자체가 정해지면서, 이, 대장 노릇을 하는 개가 뭐더라. 그러니까, 그 개가 좀 오래 살아주면서 다른 개들이 같이 배워야, 그게 만큼 아니더라도 반치는 하는데. 그렇죠. 네. 이, 그, 야생들이나, 집에 그 짐승들이나, 야생들도 그,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. 근데, 돼지도, 어느 정도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애미를 갖다가 우에 놈들 따라댕기야 어디 가면 뭐 있고 그 뒤묵는 것들에 좀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느 시기 되는 것 하면은 뭐 곡수도 따먹고 또 어느 시기 되는 것 하면 따라국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유해조소를 이게 이제 그 지금 유독 많이 그렇게 생기는 거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 그렇고 이 짐승들도 그렇고 그게 자기가 그 어떤 그 패턴 자체를 갖다가 잊어버리는 개한테 조끼제 총한테 조끼제 뭐 그다 또 올무나 이런 거 나와가지고 또 그 또 그래가 또 뭐 골뱅이 들지 이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 내 같은 경우는 뭐 어째 보면 거의 뭐 한 2년 반 정도를 갖다 그게 하고 진짜로 그 하루 전에도 아, 거짓말 좀 못해서 하루 전에도 안 빠지다시피 그냥 당기는데 그게
한 2년 정도가, 2년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 우리 집 개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좀 그 호흡이 맞더라. 호흡이 좀 맞고 진화가 일어난다 이래보죠. 근데 그 전에는 물론 뭐 개들마다 뭐 조금 좀 차이가 있지만 낯가림을 또 유독 또 심하게 하는 게 또 막 그러다면 거의 낯가림을 하고 안 하고 떠나가고 거의 조금 딴 사람보다 유별나게 그 개를 갖다가 좀 이 스킨십을 많이 한다 굴 정도로 해도 이 라이카가 그 이 갑돌이 그 집에 있을 때는 보는 것마다 다 잡으면 그래서 내가 돈을 한 거 주고 가왔는데 근데 내 집에 와서는 이게 돼지를 보고도 안 한다는 거 아니야. 이제 땡겨 사면이 얼굴이 안 보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열화상 카메라도 있고 뭐 추적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잘 한다고 대금을 주고 사가 왔는데 그 개를 딱 떼어놓으면 번호가 걔들 그 인식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목표를 몇 번 채우고 몇 번 채우고 이게 이제 자기는 난다고 그 입력을 보내시기는 네. 아침에 채울 때도 보시러 잘 하는 순번대로 1번, 2번, 3번 이렇게 채우기 때문에 그게 열화상을 딱 찾아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모의가 있는 게 뭐 지금 뭐 1번이 위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좌측에 있다든지 우측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보통 가는 게 한 세 발이에서 주로 다섯 발 정도 주로 이제 그 띄웁니다. 근데 그 숫자들 딱 열화상을 딱 찾아보면 일을 안 하고 지는 가시만 뱅글뱅글 돌고 딴 놈은 집 들랑달랑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잘 한다고 사가온 놈이 안 하고 몇 분들 들랑달랑 아직까지 이제 나서서 견사이가 있네 식구들 나서다 근데 네. 그 봄이 그렇더라고 견사이 주인하고 어떤 교감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지가 밖에 가고 일을 하는 거지 모든 개가 다 그렇긴 한데 특히 라이카가 그런 건 좀 심한 것 같아 낯가리나 네. 메시아이나 견샤 이런 게 근데 이제 그 부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돼지를 갖다 있는 곳 뛰어올라가는 거 보고 풀었는데 그 세 발이가 뛰어올라갔는데 두 발이는 적극성으로 달라졌는데 그 두 발이 그 놈을 갖다 이제 좀 잘 간혹 이제 좀 한 50% 40%에서 한 50% 정도 잡으니까 그래서 그 놈을 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가 보니까 이제 목하고 발이 맞아가고 이제 설계를 한 마리만 더 사면 되겠지라고 설계를 갖다가 사가 온단 말이죠. 사가 오면 이 설계가 밥 주면은 묵고, 이제 뭐, 지단으로 대가리 내밀고, 이럴 때는 잘 하다가, 밖에 가서 꼭 꼬리비 푸는 적시로 그때부터는 지 맘대로 아이고, 그래, 막, 풀어줘서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. 일단 내 볼만큼 보고 내가 올, 이렇게 가는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. 그, 잡들은, 또 그, 이, 좀 덜하죠. 주인하고의 네. 그, 주인가리가 바뀌어도, 네. 좀 덜하죠. 진화가 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. 특히 주인하고는 진화가 안 되더라도 개끼리는 또 진화가 되는 게 또 좀 많죠.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뒷국 가기 전에 이제 그 같이 그렇게 잘 하는 게 하고 그놈하고 그 한 통에 이어가지고 같이 있기도 해보는데.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똑같은 시간에 끝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가면 되는데 또 그렇게 안 되다 보면 그런 부분 자체가 이 우리가 이 이론상으로 설명하는 대로 안 떨어지는 게라 그리고 교감 자체가 안 일어나면 잘 하던 실력을 갖고 와도 지는 일 안 하고 뻘쭘 열화사 카메라를 보면 뻘쭘거리 하고 있는데 그 돌아다니는 게 하나의 포가 나는 게 그러니까 대금 주고 사고 안 되겠다고 금방 바꿔버립니다. 열화사도 좀 오래 들고 다녔죠. 초창기에 들고 다녔죠. 그렇지. 아, 그 후배들하고 같이 네. 그 열화상을 갖다가 그 나는 그 본 지가 아, 한 3년 됐나? 아, 3년 전에부터 봤어요? 3년을 쭉 거의 뭐 됐지 싶은데 그 전에는 그 적외선 그걸 갖다가 야시경, 그 전에 야시경 보다가 야시경이라는데 적외선 근데 3년 전부터 적외선 그것도 그 저 성능이 좋은 것들은 예. 멀리까지 아주 그 성능이 좋거든요. 네. 바로 그게 보이지만. 지금 열화상 같은 경우는 그 뭐 성능이 좋아갖고 뭐 거의 뭐 몇백 명, 1km 뭐 이짝저짝 있는 것도 뭐 보면은 그 D
배지인지 고라인지 대충. 요새는 또 열화상 안 쓰시잖아요. 한차 쓰시다가 지금. 야, 그 그때 후배가 열화상을 팔아먹는 네, 거라. 그러니까. 그게 또 그. 근데 뭐 매력이 없으니까 파는 거 아닐까 하다가. 근데 우리는 막 그 뭐 직업이 아니고 그냥 네. 그 취미로 댕기다 보니까. 근데 열화상보다는 그냥 개를 풀어 가지고 개가 쫓아가 가지고 세우고 물고 뭐 그리고 일할 때 그 잡는 그게 참 이 스릴이 있고 또 그걸 또 그걸 즐기기 위해서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열화상은 대체로 못 잡아본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보다는 개가 이제 그 얼마큼 내하고 진화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어느 원하지 않은데도 개가 알아서 그렇게 그 해주는 그리고 보면 지금 이렇게 위어주수 활동을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직업 있는 또 하고 하는 게 보면 그 이 포수들이 사냥꾼들이 이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개를 좋아해서 일을 하지 이 일 자체가 즐거워 사는 사람보다 아마 개가 개랑 하는 스포츠나 개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아드네미 같은 네. 경우는 그 돈을 아무리 많이 줄까 해도 네. 내는 싫다고. 그지. 잠 못 자고 이게 뭡니까? 잠 못 자고 맨날 새벽에 일 가야 되는데 잠 못 자고 엉만큼을 줘도 안 할 건데 돈을 쓰가면서 해야 되니. 그 취미가 네. 있으면은. 모든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자체를 갖다가 연기에 넣는 것 같아. 아니, 한 달에 그냥 아는 사람이 그냥 100마리를 잡아요. 100마리를. 근데 그 사람 직장이 있어요. 직장이 있는데 100마리를 잡는데 이제 1년 내내 100마리를 잡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기간 있잖아요. 네. 요즘 때? 뭐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 나오면 그거 채운다고 한 달 안에 채워버려요. 그거를. 근데 뭐라고 하냐면. 내가 그거 채우는데 네. 한 달만 걸리 그러니까 한 달만 이걸 채워버리는데 그럼 엄청 잡아야 되잖아요. 근데 뭐라 하냐면, 아, 나 이거 진짜 피곤해서 못하겠다. 이게 아니고. 나 잠 못 자고 이거 하려면 회사를 못 댕기게 회사를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. 아니면 회사를 옮겨가지고 시간이 좀 넉넉한 회사로 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. 아이고, 내 사냥 안 해. 이랬는데 이 말을 안 하더라고. 그때 알았지. 네. 회사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. 근데 네. 사장하고 네. 낚시하고 이 두 개는 좋아하면은 집구석 꼬라지가 안 된다. 자고자간 그 그게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 저녁 안 나가면은 천장이 은하에 가고 잠이 안 와. 여기도 지금 마당에도 담바고 둘러와야 돼. 여기도 지금 새벽에서 3시에 들어온다 치면 아침 6시 되면 일어나야 될 건데 3시간밖에 못 자는데 1년 내내 나갈 때도 있는데. 근데 이제 그, 그 사냥을 또 좋아하고 또 그 즐긴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그 민원들이 이제 그 PF 또 방지단에 또 그자 쪽에서 또 막 그 하다가 보니까 막 민원 들어온 데마다 네. 막 계속 확인 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기를 먹으려 그러면 가을에 잡아야 돼. 네, 그죠. 지금. 그리고 뭐, 이, 그, 지금이야 취미를 하다 보니까 또 그, 그, 야간도 그, 뭐, 신청하는 데를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, 그래도 그, 또, 총 그, 받은 데 5년이 넘어야 되고, 또 그, 조금 그, 실적도 있어야 되고, 그런, 이런 사람을 풀어주다 보니까, 그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, 직장만 아닌 것 같으면, 밤 새도록 땡겨서도. 요즘 몇 명 풀렸습니다, 이제. 지금 29명인가. 아, 우리도 지금 28자로만 풀려있거든요. 30명인가. 아유, 사장님. 일단 여기까지 자르고 가겠습니다. 안녕. 아이고, 1시간이 다 됐네.